뉴스원 입력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수사 보복 무고 방탄 탄핵 민주당 이성 상실이라는 기사예요. 지난 2년간 13번의 탄핵안 철회 기각 헌정 질서 유린 부당해고 남발 악덕 고용주 형태 겁박해도 유죄는 유죄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사명 탄핵 소추안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복되는 탄핵 시대고 중단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국기 문란 행위로 대한민국의 헌법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감이에요.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권은 오래 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13번을 발의한 졸속 탄핵의 결말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라. 전부 철회됐거나 기각됐거나 기각이 확실시 됐다고 지적했다. 쟁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보고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포결 처리하지 않고 바로 법제사법위에 해부했다며 국민 여러분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추궁하고 질책하는 사상 초유 사태를 목격하게 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면박을 주고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밀어붙여 실제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 것이라고 민주당은 손해볼 거 없다는 계산인데 소탐대실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잘못한 일 없는데 부당해고를 남발하는 악도 고용주의 형태와 무엇이 다르냐라며 민주 없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이성을 되찾고 그 질주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정도면 이성 상실 수준이 아닌가라며 탄핵으로 겁박해도 유죄는 유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 큰일이에요. 나라 꼴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의 정치판의 병폐는 여야를 물러내요.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여야를 물러나고 대통령 탄핵을 임기 내내 야당이 부르짖어 정부에 목줄을 쬐고 스트레스를 주어서 국정에 방해를 주고 매번 국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잘한 대통령까지 트집을 잡고 먼지 털어서 올가매어 구속시키고 탄핵시키는 미친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에요. 아니 국민이 뽑아놓은 그 정부가 잘 굴러가서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대통령 갖다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하게 방해치면은 자기네들은 정권을 탈취하는 목적은 있지만 국민은 뭡니까?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사이에 미국은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고성에 사드 배치를 했어요. 그때 황 총리는 보고만 군만 보고 있었죠. 나는 그때 엄청난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어쌰어쌰 해야지. 광화문에 모여서 지금 사드 우리나라 위급하니까 뭐 고성 사드 뭐 불법으로 갔다가 기습적으로 대통령이 없는 그런 탄핵 당하고 없는 그런 시점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갔다가 고성에다가 사드를 배치하고 국민들이 고성에 사드 배치하는 것을 전부 반대를 했는데 나라 꼴이 그냥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갔다가 탄핵시키고 그다음 고속 구금시키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국무총리는 그때 그냥 세워놓은 옷걸이였죠. 옷걸이. 정말
미국이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고성에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은 애꿎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함으로써 그때 엄청난 보복을 했어요. 경제보복. 우리 국민과 기업만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뭐 불매운동에다가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서 뭐 나가라 하고 예, 거기 투자 잔뜩 해놓은 거 다 갖다 철수했잖아요. 그때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국민, 우리 국민이 거부하는 사드 배치를 대통령이 탄핵하고 없던 그 사이에 기습으로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야당이 갖다가 대통령을 갖다가 갖다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 동안에 나라꼴이 뭐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기업들도 다 거기다가 큰 돈을 투자해서 삼성이니 뭐니 다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기계는 그대로 두고 보따리 쌓고 나와야 했잖아요. 지금 이 짓거리를 민주당에 한번 재미를 붙이고 나서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려고. 그리고 그 중국은 애꿎은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당은 문재인 퇴임 말기까지 탄핵 운운했어요.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점수 좀 85, 95점 주죠. 그 어려운 그 코로나 상태에서 그 나라를 그만큼 잘 이끌어 나가는데도 마지막 퇴임 직전까지 갖다 탄핵 운운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도 예, 잘한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폐가 바로 대통령 탄핵의 문제예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예, 이연령 비연령 시그 예, 제목을 붙여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나는 그 박근혜 그 지금도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박근혜가 뭘로 무슨 죄로 구속당하고 탄핵당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괴상망측한 뭔 언어로 단어를 붙여서 탄핵시켰는데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는데 맛을 붙인 당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계획은 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진행된 계획적인 프로그램이며 이미 적합한 이재명 인맥으로 구성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그 선거 때에서 벌써 불법으로 다 민주당 정상적인 민주당 3선 4선 의원 다 강압적으로 후보 사퇴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재명 판을 짜고 있잖아요. 이게 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대통령 저기 탄핵하고 뭐 구속시키고 이 짓거리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이재명에는 그 대선에서 승리 못합니다. 나와도 떨어질 것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독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계획적인 탄핵 병에 걸려가지고 이 대통령은 지금 일을 못하게 이게 뭡니까? 2년 동안 내내 지금 몇 번째 탄핵을 운운합니까? 아직 그건 그만두고 자신의 가서 불법에 대해서 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범죄인이 왜 자기한테 묻은 똥은 안 보이고 나무 자기 묻은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지 것은 지금 범죄인이 어딜 갔다 대통령한테 탄핵 운운해요.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여 이재명 수사 보복 무고 방탄 탄핵 민주당 이성 상실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